안녕하세요. 카이라이크 TV의 리아입니다. 맨날 이제 한강에서만 자전거 타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들 좀 새로운 루트를 개척해봐야 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안양 쪽으로 또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이 안양 쪽으로 오면 자전거 길이 아주 거지 같아가지고 너무 좁아.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안양 쪽으로 도시는 분들은 하트 코스라 그래서 이제 유명하긴 한데 그것도 조금 남태령이나 이쪽으로 하담 쪽으로 해서 나가는 건데 거기도 자전거 도로가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좀 일반 차도하고 좀 연결된 부분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위험하죠. 아무튼 그래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성남 쪽이나 탄천 해가지고 저 좁은 데서 추월하는 꼬라지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탄천 자전거 도로랑 연결되면서 성남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판교로 넘어갈 수 있게끔 가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과연 그 길이 연결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될 것 같아. 물론 이제 로드뷰로 확인은 했었는데 이 현장 상황하고 다르거든. 막상 가보면 여기가 하기천이긴 맞네 여러분들. 지금 개선공사 하고 있으니까 처음 지금 가봐야 되는 건데 뭐 끝까지 탄천 자도 있는 데까지 가는 건 무리고요. 초행길에는 잘못 들어가지고 돌아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체력이 갑자기 방전되면은 애매해지거든. 조금 뭐 컨디션이나 시간이 확보가 되면 그때는 저쪽 서울로 해서 탄천 그쪽으로 해서 예, 또 출발을 해가지고 만날 수 있게끔 예, 터널 파는 것처럼 터널 팔 때 양쪽 끝에서 출발해가지고 가운데서 만나잖아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지금 오늘 길을 좀 개척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지금 여기가 안양 성교로인가 봐 여러분들. 이 길을 따라서 아마 쭉 가셔야지만 여기 옛날에 농협이 있었는데 자전거 도로 비슷하게는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군중학교. 그래도 이 정도 자전거 도로로라도 연결이 돼 있으니까 다행이죠. 이거는 역주행이 아니라 여러분들 저쪽 반대편으로 가면 어차피 일로 또 건너와야 돼요, 여러분들. 예. 저 가다 보면 또 길이 끊기더라고요. 이런 사이사이를 조심조심 살피면서 건너셔야 돼. 와, 저 밑에서부터 올라온 거였구나. 너무 일찍. 근데 자전거 도로가 연결이 안 되던데? 일단 제가 지금 이 로드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 타이어가 땅뚫날까봐 이런데 오면 속도를 또 못 내요 여러분들. 아, 애매합니다. 이른 아침이라서 사람이 요만큼밖에 안 보이는 거지. 저렇게 타도 되는데 여기 졸라 위험하겠어요 여러분들. 나는 저렇게 타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 이런 도로는 존나 위험한 도로야. 이런 데서는 사고 나면은 본인만 손해입니다. 이 길 따라 이렇게 가셔야지 한천로 탄천 자도가 연결이 돼. 저쪽 반대편에는 써있어요 여러분들. 아예 사고 다발 지역이라고 자전거.
저쪽 건너편으로 가시면 다실로 건너가야 돼요. 여러분들 돌아서 한 번에 일단 도로 상태는 별로 좋진 않으나 없는 것보단 낫고 가보는 겁니다. 이래서 현장을 와봐야 돼. 자전거 타고. 그러니까 이게 와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감이라는 걸 모르겠어. 여기는 또 자전거 도로가 아니야. 끌어야지. 이런 데 존나 위험해. 이런 데 끌고 가야 돼, 여러분들. 자전거 타고 가면은 저것도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 네. 여기서 그냥 막 디립다 일로 들어온다고. 도로가 존나 이상해서. 봐봐, 저 개새끼 봐봐. 여러분들 신호등이 파란불인데도 저 미친놈들 존나 위험한거야 여러분들. 이런데 자 이제 다시 타. 제가 항상 그러잖아. 다치면 자기만 씨발 손해야, 자전거 타다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최대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다녀야 된다고. 정신병자들이 저 도로 가가지고 자전거도 차요. 이 지랄하면서 멍청한 새끼들이 타는 거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 바다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 자전거 도로인데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언덕 존나. 그런데 잘못 받치면은 오늘 여기서 만약에 타이어 빵꾸 났다 좆되는 겁니다. 야 이거 턱봐. 아. 가다가 또 공사해가지고 끊겨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는 거의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도 로드뷰에서 보는 것보다는 확실히 도로는 넓네 생각보다. 여러분들 동반자 아저씨가 저기 보이네요 여러분들. 아, 나만 갈 때는 좀 그랬는데 같이 저렇게 의지하면서 갈 수 있는. 아. 이런 뒤에서 들어오는 입출사 차량을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여기 지나갈 때는 여기 속력을 낼 수가 없어 자전거도. 와 운동은 지대로 되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역주행이 아닙니다. 저 길이 끊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아니면 저렇게 가야 돼. 저기 있는 사람들처럼 저 도로 위험하게. 여러분들 저기 보이시죠? 반대편에 여기 반대편에 지금 빨갛게 저기 저식으로 가야 된다고. 저럴 자신은 없다니까 여러분들. 저는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이 여기 길 끝까지는 한번 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겠죠. 와 씨발 욕 나와요. 와 여러분들 여기 밑에는 고속도로야. 고속도로. 와 이거 이만큼 내려온 거 이만큼 올라왔어 여러분들. 와 계속 올라가야 돼 더. 와 높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와 거의 지금 산 하나 타는 거야 타는 거. 와 로드뷰로 보면 안 된다니까 이래서 여러분들. 와
일단 아주 시원하고 높고 운치는 있네 여러분들. 예. 와, 또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와, 높다 높아. 와, 야 여기 자전거 도로는 다 내 것 같다. 와, 기분은 좋네. 도시 의왕. 아 힘들어. 저기 육교 같은데 가면은 이제 오르막은 끝인가 봐. 와, 아 이제 오르막은 끝난 것 같아. 와, 좀 계속 좀 나아져도 안 돼. 여기서도 버스를 탈 수 있는가 봐. 야, 신기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글이네, 약간 느낌이. 관리를 안 해가지고. 아, 이제는 내리막길이다. 와. 아, 이제 페달링은 안 해도 돼. 근데 또 올라올 때가 문제지. 아. 그래도 여러분들 저기 일로 와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유튜브에다가 지금 원정대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내가 딱 보여드리는 거야 여러분들. 길 상태를 로드뷰보다 최신 버전이나 아니 최신 버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일로 가면 이제 탄천로 탄천 자전거길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 조금만 이제 도심만 통과하면은 오늘은 그 도심으로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제가 나중에 서울을 이쪽으로 해서 넘어올 거야. 지금은 거리감이나 이 지금 어필 구간이 어느 정도 도로 상태인지 이런 것만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도 없고. 와, 야, 속도 장난 아니다. 야호, 자, 갔습니다. 올라올 때는 뭐 힘들더라도. 그래도 속도를 잘 조절해야 되겠죠? 이런 데서 자빠지면 아주 골로 가는 겁니다. 속도를 조금 줄여야 돼, 이런데. 불기칙 바운드가 워낙 많고, 안 와본 길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이사이 조심히 보시고. 너무 충격을. 와, 끝나질 않네. 페달은 안 굴려서 좋아. 아, 도로 연결은 어떻게 됐든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와, 이 맛에 또 여기 이 길은 와볼만 하네요 여러분들. 재밌네요. 한적하고 저기 보이는데 저기가 무슨 동네라 그러는데. 도로 이 정도면 괜찮아요 여러분들. 아주 양호합니다. 인생하고 똑같아. 오르막길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는 거고. 왔던 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도로 상태는 나쁘지 않고요. 예. 여기서 건너서 가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다 온 거야 여러분들. 구간 조심해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예. 산 하나 넘을만 하다. 예. 여기가 운중동인가 봐 여러분들. 차가 이렇게 오니까 이런 데서 내려서 잘 보고 나가야 돼 여러분들. 네, 조심해야 돼 이런 데는.
그죠? 이런 데는 차가 저기서 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문중동. 아, 여기까지 아주. 잘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안양 판교로, 안양 판교로 따라서 오는 자전거길. 한번 여러분들도 오실 수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서울 탄천 길로 해서 한번 진입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거의 다 왔네, 여러분들. 네. 이런 구간 조심해야 될 때만 조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런 데만 조심하시면 된다. 그러면은 이게 운중로. 이렇게. 잘만 건너 다니시면 돼요. 잘 건너서 이렇게 하시면은 운중로로 들어와서 이제 서궁교. 여기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네, 여러분들. 예. 삼비교에 있는 데가, 이제. 그래서 여길 따라 계속 직진하시면은, 예, 탄천로가 나온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정비를 해가지고, 예. 돌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회차. 예. 회차를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아. 정비를 다시 해서. 네. 자, 잘 아셨죠, 여러분들? 저 탄천으로 가면 제가 더 돌아야 되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음에는 탄천서부터 또 진입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를, 네, 다음에 서울 방향에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또 찍어서 원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